당신의 전성기 오늘. 안녕하세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 김명숙입니다. 오늘은 겨울을 알리는 입동이죠. 저 지금 떨고 있습니다. 추워서가 아니라 너무너무 긴장돼서 막 떨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아나운서 일을 그만두고 대한민국의 치열한 아줌마로 주부로 살아오다가 오랜만에 생방송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긴장되고 설레고 이른바 요즘 말로 심쿵인데요. 신조어 중에 경단녀라는 말이 있죠. 제가 바로 경력 단절 여성이었습니다. 오늘은 첫 출근 날이자 저의 인생 2학기 첫날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드렸던 것이 1년 전 오늘입니다. 2016년 11월 7일. 첫 출근 날이니까 좀 서툴러도 좀 실수해도 너그럽게 봐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어느덧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함께한 1년 동안 여러분과 많이 친해졌고요. 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저는 그야말로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 제목처럼 저의 제2의 전성기를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여러분께서 나눠주신 사랑에 벅차고 감사한 오늘 아침입니다. 여러분은 1년 동안 어떠셨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부족한 저와 매일 아침 함께 해주시느라 애쓰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1년 전 오늘 기억하면서 11월 7일 화요일 저의 인생 2막을 열어준 당신의 전성기 오늘 출발합니다. 네, 들국화에 축복합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으로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늘 1, 2, 3, 4부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은 좀 다르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1년 전에도 평소에도 늘 1부, 2부에는 원래 저 혼자 스튜디오에 있었는데요. 오늘은 너무 풍요롭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겨울을 알리는 입동이지만 스튜디오 안은 아주 훈훈합니다. 저 지금 여러분 질투하실지도 몰라요. 훈남들, 미중년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저의 1년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세 분의 뜨거운 남자들이 와주셨어요. 자, 세 남자 소개할까요? 자, 한 분씩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설명이 필요 없는 개그맨 남희석 씨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남희석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월요일의 남자, 저희 월요일에 걱정 말아요 그대의 고정 게스트죠.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화요일에도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진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주국방 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기쁩니다. 네. 저 오늘 너무 감사한 게요. 이렇게 세 분의 남자분들께서 저의 1주년 방송 축하해주기 위해서 함께 하셨는데 저 오늘 세 분의 모습 보고 너무 놀랐어요. 이게 보이는 라디오면 너무 좋을 텐데 왜냐하면 너무나 깔끔하게 정갈하게 수트에 넥타이 탁 메고 오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1주년 기념일이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기념이잖아요. 네. 네. 제가 민망할 정도로 나도 복장에 좀 신경을 쓰고 왔어야 되는데 할 정도로 너무 이렇게 축하해주는 마음이 막 느껴져서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설명이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그래도 오늘 이 세 분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이유는 물론 저의 방송 1주년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오셨기도 했지만 세 분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전성기 오늘 애청자라는 겁니다. 맞죠? 100% 확실합니다. 네. 저 매니저가 이렇게 차에 94.5를 네. 고정으로 틀어놔요. 그러게 말이에요. 남석 씨는 네. 얼마 전에 저희 생방송 중에 문자도 보내주셨잖아요. 네네. 문자 참여해주셨잖아요. 네. 저희가 그래서 진짜 개그맨 남희석 맞아? 뭐 이랬어요. 동역군 할 때 수요일 날. 네. 그러게 때. 말이에요. 저희 네. 수요일에 전성기 씨 대화하여 그 코너에 문자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뻤는데요. 이렇게 또 1주년 특집에도 바쁘신데 네. 흔쾌히 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그 고정해놓고 늘 듣고 계시는 거 맞죠, 진짜? 남희석 씨? 그럼요, 그럼요. 네. 그리고 저는 오늘 좀 여기 이 방 안에 있는 남성분들한테 지금 YTN인데 네. 서울말 좀 해주실래요?
지금 서울만 쓰고 계신 거예요, 변호사님? 네, 서울만 쓰고 계시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세요. 아, 이게 참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신 대표님도 지금. 아, 수도권에도 그 영남 출신들 많이 쓰세요. 네, 저희 프로그램은 전국구입니다. 네. 자, 우리 그리고 월요일 남자 최진영 변호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월요일에 고정 게스트이시잖아요. 오늘은 네. 또 화요일에 남자로까지 변신하셨는데 평소에도 퀴즈를 내면 문자 참여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센스있게 답변을 잘해주세요. 아, 제가 그 아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맨날 오답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던데. 정말 유익합니다. 네. 실제로 얼마 전 같은 경우에 금강산의 가을을 뭐라고 하느냐. 네. 막 찾아봤습니다. 풍악을 울려라. 풍악을 울려라. 굉장히 그 유익하고 네. 또 좋은 선물도 하는데요. 저도 지난번에 문자를 보냈는데 너무나 어떤 귀한 선물까지 보내주셔가지고 네. 잘 먹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YTN 그 뉴스를 통해서 매우 친숙한 분이죠. 자주국방 네트워크의 신윤균 대표님. 퀴즈 정답 맞추고 선물 받으셨다는 소식을 저희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았어요. 저희는 사실 이렇게 정답자 저희가 추첨을 하는데 그냥 추첨을 임의로 하거든요. 랜덤으로. 그래서 어느 분에게 갔는지 모르는데 페이스북에 자랑을 하셨더라고요. 네, 네, 예, 그래서 네. 알았어요. 제가 그거 보고 바로 그 네. 우리 PD님한테 알려드렸고 그 인연이 오늘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저도 그 이제 시사 프로에 이제 그 버더 프로에 출연을 많이 하니까 네. 제가 운전을 하면 항상 라디오를 94.5 이 YTN 라디오 고정해놓고 듣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 프로도 이제 즐겨 듣는데 네. 그날 이제 정답이 돼지 감자라는 그 문제였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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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노래가 나오는 게 남이의 빙글빙글 네. 그리고 이제 김한선 노래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막 그 과거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듣던 노래들 막 나오는 너무 네.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네. 오전이니까. 네. 그런데 마침 이제 신호등에 걸려가지고. 제가 문자를 할 수 있었죠. 보내자. 그래서 네. 이제 돼지 감자를 보냈고 네. 저는 그 문자 참여라고 라디오 문자 참여라고 한 게 제 인생에 처음이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근데 그게 당첨이 됐고 네. 사실은 제가 뭐 당첨이라고 된 게 두 번째였습니다. 네. 원래 한 번은 제가 87학번인데 네. 87년도 대학교 1학년 때 월간 팝송이라고 하는 네. 음악 그 잡지가 있었어요. 네네. 그게 또 퀴즈를 보내가지고 제가 그때 카세트 테이프 10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이후로 딱 30년 만에 처음으로 보냈는데 그 당첨이 되어서 네. 얼마나 기쁜지. 아. 근데 안 오는 거예요. 이 책이요? 그 아니 저 책이 아니고 선물이 안 오는 거예요. 네네네. 왜 추석 연휴가 걸려가지고. 그래서 계속 경비실에 가보고 하는데도 안 오더라고. 그래서 네. 추석 지나고 받아서 그걸 이제 자랑을 했더니 페이스북에 자랑을 했더니 이렇게 연락이 오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 당신의 전승기 오늘 애청자분들은 역시 정말 다 수준 있는 애청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도 방송하면서 사실은 제가 배우고 감동하는 게 참 많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신 분들께도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남희석 씨는 뭐 개그맨이기도 하시지만 뭐 종횡무진 방송 활동 너무 많이 하시고 또 라디오 DJ도 하셨는데 이렇게 열혈 청취자들을 보면 기분이 어떠세요? 아, 너무 좋죠. 네. 그러니까 이래요. 저는 아침에는 이걸 듣고 12시부터는 배치수 하는 거 잠깐 듣고 네. 예, 옆으로 넘어갔다가 네. 이렇게 그 라디오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거. 근데 정시에는 역시 94.5가 답인 것 같고. 네. 정시에 또. 네. 네. 역시 오피니언 리더들이 듣는 방송은 뭐가 달아도 다른 것 같습니다. YTN 뉴스 FM 94.5. 그 가운데서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10시 20분부터 12시까지 진행하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이 제일 으뜸이 아닐까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진행하니까요. 그리고 저는 저 바람이 있다면 네. 이 YTN 라디오가 좀 전국 방송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그런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도권에만 항상 있는 게 아니고 네. 뭐 지방으로도 자주 가는데 그 가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아쉽고. 아, 요새는 앱이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차에서 주로 들으니까 이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네. 또 전파가 좀 세었으면 좋겠어요. 네. 전파가 다른 라디오 방송에 비해서 제가 애청자로서 드린 말씀이 조금 약해요. 네, 그래서 우리 수도권에서도 어쩌 뭐 포천이나 뭐 양평이나 이 정도 가면 좀 지지거리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세게 해서 정말 깨끗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저 형님 골프장 가면서 들었네. 전방에 강의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언제 어디서든 청취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저희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저희 1주년 방송
방송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세 분 함께 하시면서 또 특집 방송으로 꾸며 드리고 있는데요. 방송 중에 여러분께서 문자로 사연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저희 제작진이 전화를 드리고 생방송 중에 전화 연결도 가능하거든요. 전화 연결되시는 분께는 저희가 또 엠베서더 호텔 숙박권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문자가 너무 많이 오고 있어요. 8265님. 남희석 씨에 대해서 문자가 왔네요. 남희석님, 가을에 오셨네요. 깔끔하게 터뜨리는 개그는 정말 짱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2514님, DJ님의 1주년 축하드립니다. 벌써 1년. 앞으로의 날들은 이 노래처럼 밝은 날들 뿐이에요. 오, 감사합니다. 3119님, 아름다우신 김명숙 MC님. 1주년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기쁜 날 울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이게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어서 천만 다행인 걸까요? 아니면 보이는 라디오였으면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할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보이는 라디오면 좋겠죠? 아, 저 좋겠, 제가 오늘 보이는 라디오면 네. 조금 개인기도 좀 보여드릴 텐데 아쉽습니다. 문자가 몇 개 와요, 보통? 솔직히. 문자요? 솔직히요? 네. 어마무시하게 옵니다. 아. 그러면 오늘 그거 하면 어때요? 뭐요? 111, 200. 아, 저도 그 생각했었어요. 333. 아, 그래요? 우리 PD 좀 집중해 보세요. 네. 보이는 라디오 하면 참 좋겠는 게 네. 실제로 이게 그 다들 지금 얘기하시지만 김명숙 우리 PD님이 아, 그 우리 그 MC님이 미모가 장난이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실제로 그리고 가끔씩 특히 월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항상 새롭게 해가지고 오시는데 그럴 때 한번 보이는 라디오 한번 꼭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희석 씨 한숨 쉽니다 지금. 분위기 교회야. 아, 왜 이렇게 흐뭇한 거예요, 여기? 아, 그래, 흐뭇한. 아, 근데 저는 아니, 방송 출연 여러분 많이 하지만. 네. PD가 저렇게 예쁜데 방송 때 처음 봤어요. 아, 네, 우리. 그럼 뭐해, 라디오인데. 저 이거 한번 읽어도 돼요? 이거 네네네. 읽고 싶었는데. 네네.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0945. 이게 94.5 때문에. 그럼요, 네. 샵0945번으로 보내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는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공짜 아니니까 보내지 마세요. 많이 보내주세요. 네. 네. 참여하신 분들께 저희가 또 몇 분 선정해서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 방송 중에 언제라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0181번 쓰시는 분. 세상에 남희석 씨 같은 슈퍼스타가 축하하러 와주시다니 진짜 최고 프로그램이군요. 와, 감사합니다. 남희석 씨 덕분에 저희까지 떴네요. 네. 네, 저희 이렇게 해서 이제 1부 순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광고 듣고 다시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명숙입니다. 제가 진행한 지 벌써 1년이 됐어요. 노래도 있죠? 벌써 1년. 자, 그래서 그 1년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오늘 개그맨 남희석 씨, 또 최진영 변호사, 또 신인균 대표님 이렇게 세 분의 꽃미남이라고 할까요? 꽃중년이라고 할까요? 이 세 분의 남성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본격적으로 1주년 수다를 한번 나눠볼까 할 텐데 함께 방송 중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또 세 분께 궁금한 이야기도 문자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하신 여러분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추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 만나요.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당신의 전성기 오늘을 진행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지금 축하의 문자 메시지도 보내주고 계시고 또 세 분의 남자 남희석 씨,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우리 신인균 대표님 이렇게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명수경이나. 네. 내가 누님 보고 내가 빵 터질 때가 있어요. 언제요? 진짜 긴장되는데? 이게 이렇게 채소 듣고 가는데 이제 오프닝이 나와요. 네. 뭐 이렇게 막.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하잖아요, 오프닝 때. 막 이렇게 하다 그래도 우리 오늘 힘내고요. 같이 즐겁게 하자고요. 자, 오늘 신차게 시작합니다. 집 떠나와. 그래서 제가, 예. 그래서 제가 그 노래 듣고 나서 제가 또 멘트 했잖아요. 제가 힘차게 출발합니다라고 한 거는 내공을 썼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비록 음악은 잔잔하지만 그 음악 안에 있는, 가사 안에 있는 그 힘을 우리가 따라가자. 이렇게 제가 또 멘트를 했어요. 힘차게 출발합니다.
떠나는 그대여. 그 강산의 노래였었을 거예요. 아니, 네. 뭐 애청자 인증. 네, 애청자 인증. 우리 뭐 최진영 변호사님이랑 또 신인균 대표님은 뭐 빵 터지는 거 없었어요? 갑자기 많았죠. 물어보... 네. 많았죠. 사실 재밌는 그 우리 퀴즈 같은 거 했을 때에 네. 아마 그 오답 같은 것도 참 재밌는 것들이 많고요. 네.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재밌는 것뿐만 아니고 굉장히 유익한 프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제가 듣다 보면은 이른바 그 당신의 신중년 재테크. 네네. 네. 그리고 또 당신의 주치. 네.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50대 또 40대 후반 이런 분들한테 바로 그 삶에 적용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시청률로 바로 연결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 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시청자 퀴즈 내실 때 그 네. 힌트를 주시잖아요. 네. 힌트가 너무 쉬워서 너무 웃겨요. 예를 들어 아까 이제 최진영 변호사 말씀을 하셨는데 뭐 금강산, 네. 그러면 이제 뭐 개월산, 뭐 풍악산 이런 온갖 그 사계절에 따른 그 번호가 이름이 나가잖아요. 있죠, 네. 근데 풍악을 울려라 이렇게 풍악산인데 이렇게 내주는 거. 또 제가 맞춘 돼지 감자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네, 네. 꿀꿀 소리를 내준다든지 네. 뭐 이런 게 사실 이제 저는 의외로 너무 쉽게 가르쳐주니까. 근데 그래도 틀린다니까요. 네, 그게 제 수준이에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너무 쉽게 내주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네. 허니 감자라고 해요. 감자라고 그래요? 네. 자 우리 남희석 씨는 시사 프로그램 진행도 하시잖아요. 공부를 엄청 많이 하실 것 같아요. TV 봅니다. TV 보시면서 네, 왜냐면 기초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책으로 공부하기 어려워서 아, 그래서 네. 그냥 그 북핵 문제 생기거나 그러면 우리 신영님 거 네. 보고 있어요. 네. 저도 하나 만들려고요. 와이프랑 이제 방은 따로 쓴 지 오래됐거든요. 네. 14년 됐는데 근데 자주 합방 네트워크라고 해서 아 자주 합방 그거 좋네 네. 말 자주 합방 네. 네트워크 대표 네. 네. 좋네요. 저 우리 그 세 분은 아까 잠깐 말씀 최중일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아직 50 플러스는 아니시죠? 71년 돼지띠요. 47. 나 저도 이제 꿀꿀이 네. 71년 돼지띠. 오, 동갑내기시네. 전 68년. 아, 그러시구나. 다 아가남들이구나. 아, 왜 네. 이러세요? 아가. 저한테 아가남들인데요. 아무튼 저희는. 이방이 아가방입니까? 네. 50 플러스를 주 타깃으로 하지만 청취층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30, 40대 분들도 앞으로 길어지는 노년에 대비하는 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 프로그램들을 많이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가 생방송 중에 오늘은 특별히 전화로 청취자와 연결을 해볼까 하거든요. 청취자 전화 연결돼 있나요? 네, 네. 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아, 예. 저는 저 북아현동에 살고 있습니다. 네. 예, 항상 저 YTN 라디오와 함께 지내고 있는데 네. 1주년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성함이 네, 어떻게 되세요? 아, 이름은 뭐 그냥 오늘은 좀 그냥 익명으로 가겠습니다. 아, 별명이라도 하나 하시죠, 오늘 별명. 그래. 별명 하나 하시죠, 별명. 네, 이름은 익명으로 네. 하겠습니다. 익명. 네. 네. 아. 라디오맨으로 가겠습니다. 라디오맨. 아, 네. 라디오맨이요? 멋있다. 북아현동 네. 네, 저도 예전에 북아현동에서 중학교를 다녔거든요. 중앙여중이라는 곳이 있어요. 예, 네, 아시는지. 네, 동네에서 저 네, 소문이 많더라고요. 라면이 형. 라면이 형. 네, 네. 저 남희석인데요. 지금.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올해로 마흔입니다. 아, 여보세요? 아, 뭐야? 여보세요? 되게 어른인 척. 저 혹시 제 느낌, 제 감이 있는데요. 수요일에 네. 제 남자 아니었어요? 예? 수요일에 제 남자. 아, 무슨 그런 거룩한 말씀을 하세요? 최욱 씨 아니에요? 혹시 최욱 씨? 최욱 씨요? 네. 아, 너 개그맨이구나? 응. 그렇지 않은데. 최욱 씨 아, 맞죠? 저는 이 맞네. 프로그램을요. 네. 그, 처음 하셨을 때부터 항상 줄곧 들어왔는데. 네. 처음 들었을 때는 뭐 자라만 두 달 가려나 했는데 아, 벌써 1년을 맞이하셔서 너무 제가 다 기쁩니다. 이게 아. 마이크 전문가들은 티가 나는 게 그 말투에 쪼가 있어요. 아까 네, 아현동에 살고 네. 있습니다. 네. 아, 제 느낌으로는 최욱 씨 분명해요. 지금 익명이라고 하고 북아현동 얘기하는 거. 최욱 씨 아, 네. 어디로 지금 도망갈까요? 네, 지금 여기 최욱 씨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선배님 남희석 씨 나오셨어요. 인사 나누시죠.
아유, 정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개그맨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진심 안 당겼네. 아, 맞아요. 저 지난번에 이영렬 씨 나왔을 때는 또 이영렬 씨 제일 존경하는 선배라 그랬거든요. 아, 그럼요. 우리는 정권 잡는 대로 가잖아요. 저 개그의 JP로 살고 있거든요. 네. 항상 여당이다. 뭐 이런 노래 갈게요. 아, 채욱 씨 반가워요. 네, 채욱 씨. 정말 이렇게 네. 또 수요일에 집 나가더니 그래도 잊지 않고 축하의 이 전화 연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한번 좀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영원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항상 이 라디오 사랑해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애정 듬뿍듬뿍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전성기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채욱 씨 감사합니다. 멋지다. 네. 네. 자, 아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당신한 전시계 오늘을 지켜봐 주고 계시다는 거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5774님, 남희석 씨는 시사 프로그램 진행하고 계시고 두 분은 뉴스에서 자주 뵙는데 우리 최 변호사님이랑 신 대표님 여기서 뵈니까 웃겨요 하셨어요. 아마 두 분. 우리 최진영 변호사 신인균 대표님께 하시는 말씀 같아요. 네. 저도 웃겨요. 뭐가 그렇게 웃기세요? 기본적으로 뭐 방송하시는 분들은 어떤 시사적인 것뿐만 아니고 네. 사실 TV에 나오는 게 다는 아니죠. 굉장히 진지한 것 같지만 나오면은 뭐 남희석 씨의 절반은 안 되지만 그래도 네. 즐겁게 살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리 신 대표님은? 아, 저도 사실 그 주변으로부터 개그 코드가 좀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신 대표님은 네. 진짜 사실은 신 대표님이 TV에 나오는 날은 무서운 일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네. 미사일을 쐈든지 네. 뭐 비행기가 어디 괌에서 뭐 했다든지 네. 이런 얘기할 때 신 네. 대표님이 하잖아요. 근데 혹시 오늘 신 대표님 네. 트럼프한테 오늘 저 1주년 기념 방송하는 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굳이 오늘 오시겠다고 트럼프가. 제가 그 형님에게 네. 그 트위트를 날렸어요. 제가 네. 전화번호 모르고 네. 그 트위트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네. 오늘 당신이 전성기 오늘이니까 네. 1주년인데 기왕이면 네. 오늘 좀 와달라. 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굳이 그것 때문에 네. 우리 방한 일정을 오늘로 1박 2일로 바쁜 와중에 네. 오늘로 정하셨구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쩐지 트럼프가 그렇게 반대하는 네.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신다 그러더니 오늘요. 왜 그런가 했더니 오늘이 11월 7일 제가 방송 1년 되는 날. 그것도 김정은에게 또 문자 보냈어요. 오늘은 미사일 쏘지 말라고. 네. 이렇게 해서 또 한번 웃습니다. 네. 지금 6313님 1주년 축하드려요. 남희성님 골프 너무 잘 치시죠? 아니요. 이만갑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국방 네트워크 신인규님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자주합방 네트워크. 아, 네. 아, 그 말 또 뜰 것 같은데. 0174님, 최진영 변호사님, 월요일 아니고 화요일에 보니 반갑네요 하셨고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2784님, 1주년 축하합니다. 오늘 처음 듣습니다. 게스트 분들이 드림팀인 것 같아요. 좋은 방송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네.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이렇게 1주년 축하해주기 위해서 세 분 함께 하셨는데, 저희 당신의 전성기 오늘, 물론 좋은 프로그램입니다라고 말씀들은 해주시지만, 그래도 저희는 또 부족한 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세 분 모신 김에 앞으로 나아갈, 이렇게 좀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한 말씀씩만 2부 마무리 차원에서 하고, 저희는 또 3부를 네, 이어갈까 합니다. 네, 어떠신가요? 누구? 저는 좀, 그냥 제 마음대로죠? 네, 그럼요. 네. 조금 더 밝든지 아예 슬프든지 둘 중에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건전해요. 근데 건전한 게 잘 안 맞아서 제가. 근데 좀. 제가 사실은 목소리가 좋은 건 아니지만 우울한 톤은 아니라 더 밝게 하면 좀 짜증날 것 같아요. 시청자, 애청자들이 들으시기에. 다양해서 좋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래요? 다양한 장점. 아, 다양한 장점. 깊어온 것 같아요. 네. 월부터 금까지. 네네네. 네. 그리고 또 우리 또 최 변호사님. 저는 장점은 이 세대를 아우르는 선곡.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팝송부터 해서 가요까지 네. 옛날 노래부터 최근까지 이거가 참 그 선곡이 참 좋은 것 같고 네. 콘텐츠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4, 5, 60대의 이게 포커스가 뒀다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이제 30대, 20대까지 어떻게 보면 방송의 어떤 스펙트럼을 넓일 수 있는 그런 한두 코너도 마련한다고 하면 네.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 네.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네, 네. 기다
담아 듣겠습니다. 네, 우리 신 대표님은? 네, 저는 이제 그 최진영 변호사님하고 좀 반대예요. 아. 오, 그러세요? 네, 특화되는 게 좋다. 아. 네, 그래서 지금 이제 50대 플러스를 이제 타겟으로 하는데 네. 네, 40대 정도까지만 해서 이렇게 한번 모아보자.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저희들이 그 40대, 50대들이 우리가 전성기 때 듣던 음악들 즐겨 듣던 뭐 또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음악들 자주 들을 수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조금 음악의 선곡을 한두 곡 정도는 예,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아, 예. 이런 추억이 담긴 음악 그렇죠. 같은 것들로. 김명숙의 가요 무대. 아, 저 아직 가요 무대까지는 가고 싶지 그래? 않은데. 그렇게 얘기가. 보이나요? 그렇게 보이나요? 어떡하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있으니까 걱정 말아요, 그대. 아우,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가요 무대도 노래 좋은 거 많아요. 그렇죠? 아, 네. 저도 즐겨서 보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그런 노래 저도 좋아합니다. 앞으로 오늘 세 분의 말씀들 또 우리 애청자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사연 보고 잘 귀담아 듣고 잘 새겨서 더 좋은 당신의 전성기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제작진 모두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저희는 또 이야기 계속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300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 이쯤인가?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또 놓쳤네. 300m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알아? 이제 내비게이션 탓은 그만. 랜드마크로 쉽게 알려주는 KT 원내비. 300m 앞 KT 대리점을 끼고 우회전입니다. KT 고객은 데이터 무료. KT. 네, 당신의 전승기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해서 함께 연결되신 분께는 저희가 엠베스드 호텔 숙박권도 드리고 있거든요. 아.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 2부 꼭꼭 준비해서 들을까 하는데 오늘은 또 세 분 게스트들이 전성기 시절에 좋아했던 노래로 좀 선곡을 해봤는데 그중에 우리 신인균 대표님께서 또 추억의 노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원하는 노래 한 곡 말씀해 보시죠. 네, 저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네. 즐겨 듣던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면서 네. 그때 이제 유행 춤이 대박이다. 패션 춤이란 춤이었어요. 네. 네. 그 패션 춤을 열심히 추면서 네. 나이트를 풍미했던 런던 보이스의 할렘 디자이어. 대박. 아, 보라가 아니라 아쉽습니다. 좋다. 제가 한번 추어 드릴 텐데 아쉽습니다. 네, 노래 듣고 3부에 오겠습니다. 너무 좋은 나이, 정말 좋은 나이, 뭐든지 할 수 있는 나이, 50+, 당신의 전성기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3부. 3부는 오늘도 역시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작합니다. 오늘 전성기 목소리의 주인공은 어떤 분이실까요? 함께 들어볼까요? 저의 인생의 전성기라고 하면 지금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자식들은 다 성장해서 출가도 하고 자유시간이 많아서 봉사활동하고 남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에 훨씬 보람있고 즐거워요. 전성기 지금 같아요. 지금 자녀들 다 이제 출가하고 이제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 두 부부만이 이제 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제 여행도 좀 하고 또 서로 취미도 같이 한번 꾸려보고 건강한 노후를 어떻게 지내는 그런 것도 서로 대화하고 이제 좀 대화를 많이 하는 그런 그 기간인 것 같아요. 전성기는 항상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고 느끼기 때문에 지금이 전성기인가라고 생각하지만 돌아보면 그때가 전성기였나 싶을 때도 있지만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앞으로 전성기는 계속 꾸준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동안 만났던 전성기 목소리의 주인공들을 오늘 좀 모아봤는데요. 전성기 목소리 주인공들 이렇게 소리를 듣다 보면 공통적인 게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께서 지금이 바로 전성기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이 전성기 분들 참 행복한 분들이죠. 그리고 아마 그런 느낌이 있으면 그 전성기는 쭉쭉쭉 이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너무 그래서, 건전해. 너무 건전해요? 제가 원래 이렇게 몸이 건조한 사람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좋은, 그러니까 긍정적으로는 난 되게 좋다고 봐요. 네. 지금이 전성기라고 느끼는 거. 근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아닌 것 같고 지금 그래요. 왜냐면 점점 갈수록 와이프가 남자같이 돼요. 난 요즘 진짜 몇 년 동안 제일 이해 못하는 게 난 전성기 때 진짜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꼼짝 못했는데. 그러면 우리 남현석 씨가 생각하는 남현석의 전성기는 언제였어요? 뭐 남들 아는
뭐 빨아 먹고 잘 나갈 때였고 지금은 그거야. 빨래 때문에 맨날 혼나거든요. 아니 빨래를 왜 털어서 넣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차피 입고 펴지잖아요. 그걸 왜 그래요? 털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남편으로서 같이 해야 되니까 살림을. 네, 네. 빨래를 세탁기 돌리고 내가 널겠다는 거죠. 자꾸 그걸 털을 해. 아파트에서. 네. 나는 그냥 세제 날라다닐 것 같고 그냥 널고 싶다는 거죠. 아니 내 팬티랑 내 속옷을 누가 본다고. 아 좀 더 깔끔하게 입혀주고 싶어서 그런 거죠. 봐봐, 누님도 지금 또 털으라고 그러는 거죠. 빨래. 이건 난 정말 이거 시청자 애청자 여러분들 진짜 난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거 왜 털어야 되는지 좀 설명 좀 해주겠어. 털어야 털면 빨래도 더 잘 마르고 또 빳빳해지고 또 주름도 싹 펴지고 입을 때 기분도 좋고 여러 가지 등등등. 아니, 됐어요. 뭐 그만하세요. 장관 후보자도 털고 아니고. 넣으세요. 털고 넣으세요. 내가 장관 후보자도 아니고 그걸 왜 털어야 되는 거지.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못해서 그래요. 우리 두 분은 어떠세요? 와이프 말 듣는 게 편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뭐 아, 저거 봐. 그렇죠 나오잖아. 우리 남자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여자는 세 사람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네. 내비게이션 말 그리고 또 그 부인 말 또 그리고 골프장 가면 캐디 말 잘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하는데요. 네. 뭐 집에 있는 집사람 얘기는 잘 듣는 게 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좋은 것 같고 네. 저는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제가 많이 하진 못합니다. 그래놓고 저도 맨날 한마디로 요즘 말로 꾸사리를 먹는데요. 네. 그냥 이렇게 대충 털면 꼭 털으라고 하는데 저도 그건 다 진짜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최변호사님도 네. 지금 보면 지금 오늘 여기 전성기 여성분들이잖아 다. 네네. 여성분들은 이제 전성기인 거야. 네. 남자들은 점점 그냥 전성기가 아닌 거예요. 아, 네. 저는 집에 가면 네. 빨래 같은 거 하지 않아요. 네. 네. 또 부엌에도 가지 않아요. 뭐 있겠지.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어머. 진짜 자주 국방하신다. 네, 저는 정말 자주 국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자주 가잖아. 자주 독방하시고. 그러다 자주 각방은 어려울 것 같고. 자주 각방 네트워크. 네, 자주 각방하면서 네. 자주 국방도 하는데. 네. 그런데 네. 어쨌든. 제 협력을 저는 이렇게 좀 보장을 받은과 동시에 저는 그 대신 와이프가 지시하는 것은 반드시 따릅니다. 아, 그래요? 이견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역시 군대 문화가 이게 절대 안 지나갑니다. 신인기 형님께 좀 말씀드릴까요? 형님이 지금 내 영역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예. 가족 입장에서 보면은 저기다 가둬놓은 거예요. 그 영역이 점점 축소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우리 남윤석 씨 얘기 들어보면 지금 뭐 혹시 지금 가정생활이 어려우신 것 같아. 살기가 힘드신 것 같아. 네. 아내와 함께. 다른 게 아니라. 아이고, 무서워요. 아내의 모습이 지금 무섭다 그러셨잖아요. 약간 근데 수염도 나는 것 같아요. 테스토스테론 막 가득 많아지고. 사뭇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러면 아내의 어떤 모습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리운 시절. 그러니까 저 보면 약간 긴장하고 있었고 좀 나 저것 좀 해줄래요? 내가 이러면 네 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런 게 안 돼요. 그러면 남유석 씨가 바뀌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여성으로 보이 너무 많아져서 가슴도 약간 나오고 지금 우리가 골든벨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러면 네. 고2짜리가 46번 문제 혼자 맞추고 있으면 막 울고 그래요. 아니 우리 남자들 진짜 지금 40대 후반이시잖아요. 중후반. 네. 근데 그때부터 이제 남성 호르몬이 좀 이렇게 조금씩 줄어들고 여성 호르몬이 좀 나오나 봐. 남자들도 그렇죠. 우리 신 대표님도 아까 뭐 음악 듣다가 눈물 네. 쭈르륵 흘린다 그러셨는데 이제 신체적으로도 일단 그 뭐 다리에 털이나 이런 게 좀 빠져요. 네. 아 정말로 네. 구체적이어서 네. 좋습니다. 네. 그런데 네. 아 남인선 씨 그렇지 않습니다. 맞아요. 네. 발에 털이 빠져요. 네. 잘 본 지 오래됐네요. 네,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감정적으로 정말 이 여성화되는 것 같은 게 맞아요. 제가 뭐 한 작년쯤인데 아마 우리 그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엠모 본부에서 네. 그 TV 프로를 하는데 과거의 가수들을 불러내어서 전성기의 노래를 부르게 했었어요. 맞아요. 그때 이제 터보. 네. 터보라는 그룹이 나와가지고 김종국 씨는 정말 잘 나가 지금도 잘 나가잖아요. 그런데 네. 그 나머지 한 분 김정남. 그렇죠. 그분을 모시고 나와서 딱 하는데. 맨 처음에 빠바밤빰빰 딱 나오는데 그때 그냥 제 눈물샘이 폭발한 겁니다. 어머. 왜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펑펑 울었어요. 끝을 보면서. 정말. 납득이 안 되네요. 예,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뭔가 이유가 있어요. 예, 그 다음 주에 맞아. SES가 나왔어요. 네. SES 나와가지고 또 그 슈하고 뭐 이런 그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노래를 딱 부르는데 나나나 하는데 어우, 또 눈물 펑 터졌어요. 저 형님 지금 은방울자매는 바니걸스 나오면 통곡하겠다, 바니걸스. 저는 아직까지 이제 40대 서스라마청이. 중반을 살짝 넓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한 10년째 같은 체중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허리 둘레도 같이 유지를 하고. 뭐 그렇게 저게 지금 자랑이죠. 아, 10년 전에 별로 안 좋았다. 근데 문제는 그 전이 저한테 흑역사였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그 97년도에 대학교 졸업을 했는데 딱 돌아서자마자 IMF가 왔어요. 네. 거기다가 시험은 계속 떨어지지. 완전히 정말 이게 그 고난의 행군 그 자체였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참 운 좋게 제가 그 행정고시하고 그 사법시험 같이 합격하면서 이제 약간 그 반전이 있었습니다만. 그때가 그러면 전성기인 그것도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이게 20대의 흑역사가 있던데 30대는 이거는 뭐 일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로펌에 들어갔는데 정말 새벽부터 밤까지 애들 볼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 10년은 어떻게 지나는지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회사에서 야, 너 죽으면 안 되니까 잠깐 유학 좀 갔다 와라. 그래서 제가 30대 후반에 그 미국에 유학 갔다 와서 노스웨스턴 시카고에 갔다 와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 제가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인생의 황금기는 40대부터 아닌가. 40대에서 저는 이제 40대 중후반 가면서 50대가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되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약 먹죠?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약 정말 싫어요. 남성 호르몬 이런 거 안 하고?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진짜 웃긴 건 터보랑 그 김정남이랑 동갑이에요. 76년도에다가. 그래요? 한번 소개 한번 시켜주시죠. 네. 근데 우리 저기 최 변호사님은 그냥 소위 말해서 그냥 금수저 같은 느낌 전혀 들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완전 흑수저인데요. 저희 시골에 정말 그 과수원을 했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대학교 다닐 때 3년 연속으로 저희 그 뚝이 터져서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정말 이게 뭐 완전히 그 나무가 다 죽어가지고 정말 그 학교 휴학까지 했던 때를 생각하면은 정말 어떻게 그 시간을 지내왔는지 좀 아찔하기도 합니다. 그 과수원 지금 땅값 올라서 아주 괜찮아요. 이제 금수저가 되신 건가? 명수님. 네. 우리 아침에 좀 한번 이게 아침에 우는 것도 청취율에 되게 도움이 되는데 나중에 터보 노래 특집으로 해서. 대표님 눈물 펑펑 흘리는 거. 신용기 대표 한번 통곡하는 거 한번 보게. 저 사이버러버 한번 듣고 싶네요 진짜. 아니 이제 제가 최진영 변호사님 이제 금수저 같은 느낌이 든다고 했고 우리 남희석 씨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뵈면 네. 굉장히 그 대표적인 서민 같은 그런 느낌이 보이죠. 들어요. 별명이 남재벌이었습니다. 아 야. 그래요? 제가 몰라뵀군요. 네네네네. 검대를 주름 잡던. 그러면 네. 남재벌이면 돈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그냥 잘 썼어요. 많으니까 잘 썼겠지. 미래를 많이 생각 안 하고. 그때가 언제쯤이에요 그러면? 그냥 97, 8, 9년도 때 이제 뭐 소위 얘기하는 전성기라는 때죠. 근데 또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나중에 어려워지면 제가 벌게요 그러더라고요. 이야.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너무 하루에 한번 잦은 치실은 치과 의사한테 안 좋습니다. 가족한테 또 이렇게 또 아내분의 PR을 해주신 홍보를 해주시는군요. 아 그러면 아내분한테 잘해야죠. 빨래 터는 거 뭐가 어렵다고 좀 터세요. 지금 3307님 문자 왔잖아요. 털어야죠. 네. 털어야죠. 털어야 돼요? 이유를 좀 보내주세요. 아내가 빨래 털려면 털어야 돼요. 자, 아 그거 왜 털어요? 3307님 이유 나왔어요. 남희석 씨 네. 털지 않고 널어서 말린 옷을 그냥 입고 외출해 보시면 네. 아내분이 왜 털어서 널라고 하는지 알 수 있답니다. 아니 입고 한 시간만 다니면 펴지더니까. 아니 내 얼굴도 꾸기소서 인기였던 거예요. 나 별명이 어쭈구리였어요. 하긴 하회탈이 펴지면 하회탈. 그게 무슨 하회탈입니까? 자, 라디오지만 보여드릴게요. 자. 오랜만 봅니다. 아, 네. 너무 멋지세요. 표정은. 네. 0808님. 남희석 씨 간 큰 남자네요. 네. 삼시세끼 얻어먹으려면 나이 들수록 고개 숙여야 합니다. 하셨어요. 아, 지금 옆에 옆구리로 간이 나왔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하셔도 아마 다림질까지 하실지 몰라요. 집에 들어가서. 네. 지금 저희가 청취자 전화 연결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받겠다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연락 주고 계시는데요. 그중에 한 분 연결해 볼까 합니다. 전화 연결 지금 3409님께서 문자 주셨네요. 네. 3409님. 어머 김명숙님 중앙여중 나오셨구나. 저는 중앙여중 중앙여고 나왔어요. 선배님이시네요. 대나무 교목 기억하시죠? 대나무처럼 곧게 10년 20년 장수하시길 바래요. 와 감사합니다. 후배님이시구나. 반갑네요. 그 명숙이 네. 누나 옆에서 보면 코가 너무 예쁘고요. 얼굴 턱선 이런 데가 되게 예뻐요. 지금 갑자기 또 그 멘트는 왜 하세요? 나경원 의원의 고등학교 동창. 네. 서울여고. 아 이거 정말 왜 다 나오는 거야 이런 게. 오늘 동문회하는 날인가요? 그러게요. 좋다. 네. 아무튼 예쁘다는 얘기 들으면 저희 이 나이에도 기분 좋았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자 3409님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요? 연결됐나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후배님. 안녕하세요, 선배님. 네, 반갑습니다. 아니, 네. 평상시에도 저희 그 3409님 그 문자 많이 참여해 주신다고 저희 작가가 얘기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제가 작년 1월부터 고정 청취자예요.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 중간에 시간대도 늘어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것도 잘 알고 계시네. 네, 제가 작년 네. 11월에 방송 시작했는데 2월에 네. 또 시간이 늘어났어요. 맞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좋아요. 네네. 근데 지금 우리 3409님 실례지만 네. 나이 물어봐도 될까요? 네, 저는요 36살이고요. 그러세요? 네, 일산에 살고 있고 네. 영어 어학원 강사예요. 그러세요? 네. 그럼 바쁘실 텐데 라디오 프로그램 언제 그렇게 듣고 계시나요? 네, 학원이 그 1시에 출근이다 보니까 아침 시간에는 꼭 고정해서 당신의 전석이 꼭 들어요. 36세 왜 다른 거 들을 거 많은데 이걸 들을 거예요? 네. 앞서가는 분, 앞서가는 분. 그래서 이걸 좀 더 젊은 측으로 가라고 말씀 안 드렸지 않습니까? 네, 답변하실 거예요. 네, 남희성님 그 사이다 네. 재밌게 들었는데 너무 아쉬워요. 예, 예. 아니 네. 저 시사 프로로 바꾸라고 그래서 안 하고. 근데 이게 잘 맞으세요? 이 시간에 이 라디오가? 이 프로그램이 잘 맞냐는 질문이신데요, 남희성 씨가. 입맛에? 네? 이 프로그램을 입맛에. 36살이신데 이 프로그램을 왜 이렇게 자주 듣냐고 약간 네. 질투 어린 질문 지금 하고 계세요. 네. 아침에 이제 아침 먹고 그리고 요거 들으면 요거 아침에 퀴즈 재밌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 노후 준비, 재테크 그리고 엊그제 브라질 해외 투자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에이, 그런 부분 너무 유익해서 좋아요. 네네. 엄지척. 엄지척이에요? 네. 정말 이런 말씀해 주시는 분들 참 많이 계세요, 실제로. 네. 저기 우리 딸이 자꾸 물어봐서 그런데 영어 네. 선생님이라면서요. 네. 기린이 영어로 뭐예요? 기린. 기린 주라프예요. 얼룩말은요. 얼룩말. 나 스트라이프 호스라고 그랬잖아. 지브라. 저봐. 얼룩말 모르죠? 보영이가 몇 살이죠? 하령이가 초3짜리가 있어가지고. 너무 귀엽구나. 누나, 네. 타조 영어 이런 거 잘 모른다니까. 맞아. 어떻게 알아? 난 타조가 영어인 줄 알았어요. 저랑 똑똑해. 그 지갑 갖고 가신가 보다. 타조 지갑. 영어 선생님이시래요. 네. 우리 3409님, 네. 이렇게 또 매일 들어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또 1주년 네. 기념해서 전화까지 또 해주시고 축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또 후배라니까 오늘 새삼스럽게 네. 알았지만 너무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근데 지금 36살. 이라고 네. 하셨잖아요. 네. 저희 프로그램 청취하시면서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네. 50대를 지금 꿈꾸고 있나요? 제 50대는 네. 제가 아직 재테크나 투자에 대해서 잘 몰라서 노후 준비 요즘에는요. 지금 제가 30대라고 이런 프로 안 들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제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듣고 있고요. 맞아요. 이런 부분에서 예, 50대 아니면 요즘에 100세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예, 특히 재테크나 뭐 노후 준비, 건강 이런 문제 에 대해서 이런 부분 많이 이런 거 듣고 공유하고 그러거든요. 네네. 네, 50대 이후에는 저도 제 2의 또 그 직업을 가지고 네. 생각해서 네, 좀 미리 일하고 네. 네, 준비하고 싶어요. 네. 좋다. 나이 먹고 나중에 종부세 내는 사람 되세요. 네, 그럴 정도면 훌륭하죠. 네, 우리 3409님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늘 함께 가요 우리. 그 제가 하고 싶은 네. 말이 있는데요. 네네네. 네, 제 남편이 곧 어머니 간 이식 수술 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제 어머니랑 남편 모두 그 수술 잘 견뎌주고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두 분 다 너무 사랑한다고 네. 네, 전해주고 싶어요. 네네, 고맙습니다. 정말 네.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 들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대목에서 우리 신 대표님 또 눈물 주르륵 흘리실 것 같아요. 여성 호르몬 확 나와서. 네, 방금도 했습니다. 네. 저는 네. 잘 수술하시고 나서 네. 다시 한번 그 결과 연락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3409님 늘 더 계속적인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또 저희가 함께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3360님 3365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 주셨네요. 명숙 씨 얼마나 고우신가요? 한번 보고 싶어요. 목선이 되게 예쁘세요. 네? 전인화 이후에 이런 목은 처음 봤어요. 진짜 이뻐. 오늘 다 나온다, 다 나와. 목이 너무 예뻐.
근데 마스크도 전인아 씨보다 더 예쁜 것 같아요. 아, 진짜 이거 보이는 라디오 되면 많은 그렇죠. 분들 실망하시고 우리 청취율 줄어들면 어떡해요. 아니, 보이는 라디오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아, 지금 눈이 끼부리신 거예요? 방금 전에 어떻게 해요? 이거는 그래요? 일부러 그러신 거죠? 아니요. 제 안에 그런 게 다 있나 봐요. 원래? 저 몰라요 그런 거. 왜 이렇게 귀여워요? 어머 웬일이야. 3365님께서 더불어서 덧붙이셨어요. 남희석 씨 남북방송 기똥차요. 화이팅 하셨네요. 그리고 8376님 최인용 변호사라고 하셨는데 최진영 변호사님인 것 같아요. 네, 최진영 변호사님 너무 인간적이신 것 같당 이러면서 목소리 들을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하셨어요. 최진영. 네, 최진영. 네. 안녕할 때 편안한 영입니다. 네. 네. 그리고 9278님 바라바라바라밤 돌 되셨나요? 하셨어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언제나 밝고 명랑한 명숙 씨 방송 유쾌하게 진행해 주셔서 감사해요. 초대 손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아우 또 저를 대신해서 이렇게 또 세 분께 감사의 말씀을 또 전해주셨어요. 누님 목소리가 상갓집에서도 이 목소리 나올 분들 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계속 밝은 분들 있어. 어머, 정말 얼마나 안타까우세요. 그 좋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 돼요? 슬픈 것도 돼요? 슬픈 것도 돼요. 해보세요. 저 음악 듣다가도 쭈르르 눈물 저도 흘려요. 저 위로 한번 해줘보세요, 만약에. 근데 저는 그게 꾸며서 하는 걸 못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안 돼요. 저는 실제 상황이 돼야지 하지. 실제 상황 아닌데 이거 해봐. 저렇게 해봐 하면 잘 안 돼요. 진짜. 제가 너무 솔직한 사람이라 그래요. 자, 그냥 가시죠. 아, 그럼. 지금 MC는 네. 우리 김명숙 MC입니다. 네. 예. 자, 저희가 노래 한 곡 듣고 또 4부를 이어갈까 하는데요. 남석 씨, 전성기 시절에 즐겨 듣던 노래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중2 때 들었던 노래. 우리 형님이 고2 때 들었던 노래. 야, 저 8살에 호적 올렸거든요. 네? 무슨 말이에요? 나이는 여기서 내가 제일 많은 거지. 그래요? 네. 무슨 노래? 해피송. 보니엠의 해피송? 네. 아, 네. 저도 오랜만에 듣습니다. 자, 주먹 한번 줍시다.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제가 진행한 지 작년 2016년 11월 7일, 오늘이 2017년 11월 7일, 딱 1년 되는 날이어서요. 오늘, 축하의 방송으로 저희가 함께 꾸며봤습니다. 나름대로 그냥 자축하려고 했는데. 아니, 이렇게 축하한다고 트럼프까지 오잖아요. 아, 그러게 말이에요. 저 놀랐어요, 정말. 빨리 방송 마치고 오라고 제가 네. 그런 것 같아요. 12시 오라고. 네. 12시까지 해야 되니까. 그게 YTN 뉴스 FM 94.5의 마력이고. 그럼요. 당신의 전승계 오늘의 또 큰 자랑거리입니다. 끝나고 빨리 평택으로 가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우리 세 분의 꽃 중년 남. 아가남들과 함께 꾸며가고 있습니다. 자, 0114님. 군사 전문가 멋진 사내 신 대표님 성함 좀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신인균입니다. 네. 신인균 대표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2894님. 출근 시간마다 즐겨 듣는 방송입니다. 1주년 축하드려요. 우리 부부 결혼 기념일이라 더 반가워요 하셨어요. 네. 정말 앞으로도 좋은 결혼 생활 누리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저희는 또 4부에 세 분의 남자와 저 함께 하겠습니다.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입니다. 제가 방송을 이 당신의 전성기 오늘을 시작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 뭔지 모르게 계속 들떠 있어요. 여러분 들으시기에 왜 이렇게 좀 진정이 안 되는 듯한 목소리야? 이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좀 예쁘게 이해해 주세요. 우리 엄마가 듣기에 최고예요. 아, 그래요? 한 얘기 또 해주거든 계속. 자꾸 까먹거든 엄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저도 자꾸 그러는 거예요. 네. 예. 네, 그게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게 바로 어쩌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막을 수 없는 거니까. 우리 와이프 같으세요? 나이가 들었다. 그런 증거라면 증거일 수 있겠지만, 아까 우리 신 대표님도 약간 갱년기 같은 느낌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성 호르몬이 좀 자꾸 나오고. 여성 호르몬 많아요. 예. 예. 네. 네. 그런 거 언제 느끼세요, 우리 최 변호사님? 물론, 뭉클한. 지금 YTN 라디오 듣다 보면은 그 끝날 시보하기 시작하기 전에 있는 기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는 저도 뭉클하죠. 물론 해서 가끔씩 한번 그래서 후원금 보내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렇게 또 좋은 일도 함께 하시고. 우리 남유석 씨는 갱년기라고 하기엔 조금 느낌상 본인이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약간
그 제 위주로 재밌게 사는 거라서 그런지 그건 좀 덜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네. 그 운동을 그래도 가급적이면 매일 하려고 애를 써요. 네. 제가 민주화 운동은 안 해봤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걸 몰랐으니까. 네. 조금씩 해요. 근데 내가 볼 때 신인균 대표님은 되게 묘해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군사 이런 거 할 때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설명하고. 아, 고수시니까. 그런 거 느끼세요? 네. 이렇게 좀. 여기 막 우울, 뭐 이렇게 우울하거나. 저는 저 우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사실 뭐 갱년기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갱년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아직 뭐 갱년기 할 나이는 안 된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제 어떤 그 젊을 때 느꼈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성에 대한 감정 뭐 이런 건 사실은 굉장히 다운돼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났네. 그런 느낌 평생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불편하지 뭐, 않으면 예, 지금이 사실은 뭐 더 좋다고 저는. 저는 그 생각이요. 그 태양의 후예 보고 그 유시진 대위를 좋아하는 아내를 보면서 나는 다행이라고 느꼈어요. 왜? 우리 아내가 태양이 왜 유시진 대위를 좋아해서 다행이지. 우리 동네 목동에 무슨 특전사 대위 좋아하면 문제잖아. 아, 실물을 좋아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거예요. 그냥 드라마 얼마든지 좋아해요. 아, 그럼요. 좋아할 수 네.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나이 들고 이런 얘기 잠깐 했지만 나이 드는 거를 뭐 가끔씩 이제 곳곳에서 군데군데 불쑥불쑥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냐 하면 이제 아주 잘 나가는 후배들을 볼 때 보면 부럽기도 하고 아 나도 예전에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왠지 좀 아 나도 더 채워갈 수 있을까 앞으로 이게 이제 동전의 양면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나도. 아 그때는 돌아오지 않겠지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후배들을 보면 어떠세요? 저는 조세호 씨나 뭐 이렇게 제가 뭐 지상렬 씨나 제 측근에서 있던 사람들이 잘 되면 되게 좋아요. 네, 좋죠. 너무 지나치게 잘 될 것 같을 때는 조금 다리를 끌어내려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왜? 아니면? 나보다는 안 되게 해야 되는데. 예.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나보다 잘하는 사람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쵸? 저는 신 대표님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언젠가부터 북한 얘기가 나오면 북한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 더 왠지 생동감 있잖아요. 북에서 네. 평양에서 살다 왔다는데. 근데 진짜 국제정세랑 이렇게 할 때 신 대표님이 하는 게 다른 사람들을 보다 더 나았다. 그래서 아 저분처럼 준비해야지라는 생각 많이 들어요. 저는 제가 이제 방송 출연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처음에는 뭐 초보였으니까 당연히 집에서 이제 모니터링도 해주고 하는데 네. 제가 이제 군사 전문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어쨌든 그 국민의 반은 시청자의 반은 여자니까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송을 하면 당신은 꽝이다. 아, 훌륭하다. 그래서 저는 그다음부터 군사 전문 뭐 영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네. 반드시 와이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를 쓰려고 네. 노력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방송에서는 좀 먹히는데 문제는 세미나를 가면 너무 무식해 보여요. 24시간 애처가 방송 와이프에. 아니 근데 뭐든지 쉽게 풀어주면 좋지. 굳이 뭐 그걸 어렵게 해서 내가 많이 아는 맞아, 사람인 척 맞아. 내가 지식인인 척 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세미나가 아니지만 물론 잘 아시지만. 학자들끼리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는 뭐 온갖 전문 용어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방송 용어에 익숙하다 보니까 네. 거기 가서 내가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좀. 아니, 너무 아니 근데 지금 1642님께서 문자 주셨어요. 아까부터 와 있었는데. 신 대표님 군사 지식을 TV에서 자주 볼 때마다 6.25 때 태어난 사람으로서 안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분들이 많으신 거죠. 우리나라 정말 강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이럴 때 든든해. 나 생존배낭 쌌다가 신 대표님 때문에 다시 풀은 적 있잖아요. 네? 그 무슨. 생존배낭. 요즘 하나씩. 아, 생존배낭. 최고야. 우리 그 이만갑도 하시잖아요. 네. 탈북인들하고. 네. 그러면 좀 대화 내용이. 많이 해요. 이런 얘기. 근데 뭐. 근데 뭐 그렇게 안 쫄아요. 신 대표님 같은 분들 얘기 들으면. 네. 예, 오히려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이 요새 뭐 방송에 최고시거든요. 네. 내용으로. 네. 박지훈 이런 애들보다는 더 깊이 있잖아요. 박 변호사. 지금 박 변호사 듣고 계시면은. 네. 질투하실 것 같은데 큰일 났어요. 저희 예, 세 분께 제가 이제 아까 농담 삼아 그냥 아가 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이제 지금 40대시지만 50은 이제 당연히 50을 거쳐야 또 60이 되고 70이 돼가는 그런 나이로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가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노후 준비라는 거 나에게도 필요한 일인데 준비들은 뭐 물론 잘하고 계시겠죠. 아니면 준비 안 해도 든든하신가? 그런 사람이 어딨습니까? 그 어르신들이 네. 저희 법조 선배들이 이제 변호사 직업을 뭐라고 했냐면은
부자가 되기는 어렵고 대신에 굶어 죽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딱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늘에서 먹고 살고 애들한테 그 교육을 시킬 그 정도로 주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 또한 그 생계의 전선에 있기 때문에 들은 청취자분들하고 삶이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들도 미래가 고민이 되고 걱정이 네. 되고 하는데요. 네. 결국 차근차근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그 당신의 전성기에서 신중년 재테크 네. 저도 아주 잘 듣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그 얘기가 나왔으면 제가 어제 신중년 재테크 진행하면서요 제가 그랬어요. 아 저축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고 어렵습니다. 저축하고 살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저축은커녕 다달이 마이너스 적자만 아니면 땡큐 베리 망치다. 제가 정말 그랬어요 진짜. 그만큼 우리가 이제 살기가 빡빡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노후 준비를 해야 되니까 현실은 현실대로 살아가야 하고 노후 준비까지 해야 되니까 마음이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연예인들은 부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유석 씨 어떠세요? 그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직업이죠. 네. 다른 분들 한 달 월급을 1회에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얘기들은 막 또.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나 나갈래. 그 어느 정도 이름이 팔린 사람들은 네. 사실은 잘 살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아시는 흥국이, 아, 뭐, 행국이 김한국, 매기 이상훈, 이 정도만 돼도, 바자회 한 달에 20개, 종교단체 가서 사회보기, 네. 뭐, 이런 게 많이 있어서 잘 살아요. 근데 이제, 그, 유명세라는 게 있잖아요. 좀 조심하고 살아야 되고. 근데 이제 물이 일으키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노후 준비는 사고 치지 말자예요. 그러니까 마약, 아, 뭐, 이런 거, 도박, 이런 데 좀 접근하지만 않으면, 큰 욕심 안 내면 돈 벌면 양주 먹고 없으면 또 소주 먹으면서 그렇게 살면 되니까. 네. 안 되면 또 우리 자주국방으로 또 가서 또 같이 해. 같이 우리 국방방송 할 수 있잖아요. 네. 남혜석 씨는 환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네. 팬이에요. 네. 그 이미지가 국민들한테 너무 이렇게 선하고 그 아유.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사고만 없으면 네. 아마 100세까지도 가실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안 걸렸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에는 뭐 최근도 아니고 오래됐지만 네. 그 뭐 종편 방송에 이제 그 이만갑 네. 이제 만나러 가요. 그거 이제 오랫동안 진행을 하시면서 또 애국적인 이미지까지 또 더해주셔가지고 네. 정말 훌륭한 어떤 개그계의 JP로 살고 싶습니다, 형님. 아, 그렇게 보입니다. 오래 갈게요. 네, 오래 가실 겁니다.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도 오래 갈게요 한번 해주세요, 남유석 씨. 나는 분명히 느껴 나보다 오래 갈게요. 이상 JP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농담인데 그걸 기사로 냈디야. 자, 지금 1951님 CBS 듣다가 주파수 돌리다가 듣네요. 잘하셨어요, 1952님. 네. 내가 좋아하는. 최진현 변호사님 목소리 지금 목사님이세요. 들으시면 돼요. 내가 좋아하는 신인균 남인석 씨 나와서 재미있어요. 하셨고. 네. 038 하나님은 최 변호사님 상담도 해주시는 거죠, 계속? 언제든지요. 네. 최 변호사님은 저희 당신의 전승계 오늘의 월요일의 남자입니다. 월요일에 함께하는 걱정 말아요, 그대. 고정 게스트세요. 네. 명절 끝나고 나니까 이혼 걱정해주고. 훌륭한 변호사더라고요. 보면서도. 우리 피디님과 작가가 훌륭한 겁니다. 네. 저희 스태프진이 대단합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1주년을 함께하게 됐습니다. 저도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자주국방 네트워크는 이 시점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표님. 네. 대표님은 노후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저는 뭐 와이프가 대부분 하고 있는데 그 연금 정말 말씀 잘 들으시나 보다. 잘 들어야죠. 네. 연금 보험이나 네. 뭐 저는 이제 공무원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 이런 게 없고 당연히 이제 개인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연금 보험 뭐 이런 걸 많이 저 형님은 적당히 하고 있습니다. 북핵 포기하거나 평화음은 어려워질 뿐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제가 다시 이제 또 방향을 또 새로 또 설정을 해야 됩니다. 아, 그래도 다른 길이 보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스튜디오에 들어오자마자 뭐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다른 길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 또 다른 길이. 제가 이렇게 보여도 네. 뭐 군사 이야기 하고 하니까 굉장히 딱딱한 사람인 줄 아는데. 전혀 아니시더라고요. 제가 한때는 네. 나이트클럽에서 정말 춤 잘 추는 저 중에 하나예요. 저도 한때 한춤 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제가 네. 그 닭춤, 패션춤.
또 말춤 어. 이 세 가지 시절에 제가 나이트클럽에서 거의 테두리에서 춤추는 네. 춤 잘 추는 사람들이 테두리에 추거든요. 아 그래요? 춤 잘 추는 잘 추고 싶은데 친구 없는 사람들이 거울 앞에서 추고. 아, 저 네. 저는 정 중앙에서 막 돌면서 쳤는데 아무 생각 없는 애들이 그러죠. 아, 우리 저 PD님이 가을 개편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저 봄 개편에 김명숙의 콜라텍이라고. 아유 정말. 근데 요즘엔 가서 춤출 데가 없어요. 너무 서글퍼요. 아 이게 정말 어디 뭐 태극기 집회라도 한번 가고 싶어요. 태극기 흔들며요. 아 정말 50대는 정말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저는 이런 생각 하는데 정말 정답 모르죠. 답이 없죠. 인생에 답이 없는 게 정답이죠. 사실은 자 우리 세 분은 또 50대를 바라보고 있는 나이니까 아 나는 이런 50대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 혹시 갖고 계신가?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의 지금 역할이 한 60% 되고 지금 방송인 뭐 이렇게 평론가가 한 40% 정도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살짝 그중에 이런 말씀해도 될까요? 정계 진출도 살짝 꿈꾸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 느낌이 좀 더 그건 장기적인 저한테는 과제인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지금 뭐 저는 그렇습니다. 좀 젊은 보수로 젊은 보수의 가치를 좀 꾸준하게 이 그 세상에 알리고 싶은 그런 비전은 충분히 가지고 있고 네. 그것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더 발전시킨다고 하면은 그것이 제 개인적인 비전과 사명이다. 아, 왜 출마 선언을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출마 선언을. 제가 말했죠. 아까 60% 와, 40% 다른 얘기하셨지만 제가 느낌에 그거 약간 있는 것 같다고. 아니 임규정님은 지금 양산에서 떨어졌던 분이에요. 지금. 야, 대박이네. 저 마법에서 떨어졌어요. 아, 이거 마법에서 떨어졌어요. 김명숙의 재활 공장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총선, 야, 또 출마 선언을 또. 자, 아, 우리 남석 씨 역시 해석이 남다르십니다. 우리 신인균 대표님은 또 나는 지금 40대도 너무 만족하고 50대는 나는 충분히 더 이럴 수 있어, 뭐. 그런 거.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저는 지금도 제 전성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전성기를 향해서 지금 뭐 발전하고 있는 중이다. 아직도 뭐 공부해야 될 게 많은데. 당선 축하드려요. 당선 축하드려요. 양산에서 뭐 떨어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맞아요. 네, 떨어졌는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총선에 출마했던 것이 정말 야 우리가 100년 전처럼 뭐 일본에 나라 뺏기고 중국에 뭐 어떻게 당하고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정말 안보만큼 튼튼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지금처럼 이렇게 가는 것보다 내 아이디어대로 하면 우리나라 정말 더 강하게 되겠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정말. 내가 가서 하자.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사실은 그때 결심을 했었는데 그 결심은 저는 반드시 어떤 총선이 제 목표가 아니에요. 네. 제 어떤 그 생각이 국방정책에 구현될 수 있는 자리. 예. 그게 제 목표입니다. 네. 멋있습니다. 50대의 꿈. 네. 50대. 그래서 한 10년 전쯤에 제가 이제 박사 과정을 할 때 우리 교수님께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어디에서 저한테 무슨 제의가 들어왔는데 제가 교수님에게 교수님 이거 제가 받을까요? 하니까 아니 신 대표 당신은 당신 가치를 이거밖에 안 보나? 찬란한 50대를 생각해라. 누님, 50대가 멋지다.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걸 지금 그 교수님의 말씀을 지금도 찬란한 50대. 야, 이만기 형님 만났거든요. 며칠 전에. 네. 일주일에 낙선자 두 명 만나긴 처음이에요. 이게 시간 다 된 거 아니에요 거의? 아니 지금 079 하나님께서 문자 주셨어요. 오늘 문자 너무 많아서 남희석 씨 시사 프로그램 진행 정말 잘하시던데 YTN 라디오 진행해 주세요. 큰일 났다 이거. 그러다가 정계 진출 이렇게 또. 충남 보령에 김태흠 의원이라고 그분이 눈 너무 크게 뜨고 있어서 못 나가요. 자 우리 남희석 씨는 늘 즐거움을 주고 계신데 앞으로 네. 50대는 어떤 남희석일 것 같아요? 50세 남자와 거의 같은 생각 그 알아들을 수 있는 말하는 개그맨이 되겠습니다. 아, 네. 네. 아, 훌륭하십니다. 네. 네. 자, 저희가 이제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 하시면서 좋은 말씀 나눠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그 대한민국의 50플러스들. 저희가 50플러스라고 말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루고루 전 연령대 우리가 함께 다 살아가는 거니까 나이 들어가는 건 똑같으니까 네. 그 애청자분들께 한 말씀씩만 간단하게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어땠으면 좋겠다 또는 우리 애청자들이 어땠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네, 정말 이 50 플러스의 방송이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들도 인생의 전성기 지금부터입니다. 네. 그래서 이 당신의 전성기 오늘과 함께 인생의 전성기를 같이 누려나가기 바랍니다. 저희 프로그램 제목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좋습니다. 네. 최면 회사님. 네, 40, 50, 60까지 팍팍 밀어주시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걸 통해서 편안한 안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편안하게 진행을 잘 해야 될 텐데 저의 숙제입니다. 그것도. 네. 저는 남의 인생은 모르겠고 그냥 제가
언제 죽어도 모양이 좋은 데서 죽으려고요. 그러니까 좀 여기서 죽었을 때 애들한테 안 창피한 곳. 네. 그렇게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나는 죽을 때 그냥 유심 뽑아먹고 죽으려고요? 어떤 거요? 유심 카드 핸드폰. 아. 애들이 몰랐으면 좋은 데 있어요. 갑자기 죽는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말씀이셨어요. 네. 어떤 여자분은 어떤 여자분은 제가 그 말씀이 생각나는 어떤 여자분 이러더라고요. 나는 죽을 때도 5 사이즈 유지해야 돼. 아. 내 스윗 사이즈는 5야 이러면서. 아. 짧게 그것만 가르쳐드릴게요. 다이어트 스트레스도 마찬가지고요. 누가 너 살쪘다 그러면 나 원래 120kg였어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대단하다고 칭찬받아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정말 재미있고 또 유익하고 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시간으로 당신의 전승기 오늘 꾸몄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아, 참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우리 최 변호사님께서 전성기 때 들었던 곡 한번 마지막으로 좀 띄워드릴까 하는데 어떤 곡 갖고 나오셨어요? 그렇습니다. 그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김명숙과 함께라면 당신은 외롭지 않습니다. 와우. 마이클 잭슨의 You are not alone. 네. 아, 너무 멋진 DJ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노래 띄우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 인사 짓겠습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당신의 전승기 오늘과 함께 저도 여러분도 언제나 두근두근 심쿵하는 가슴으로 제2의 전성기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10시 20분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병숙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